잠시 후 여러분은 북한 정권의 수립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8.15 광복 직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고 좌우익 세력은 함께 협력하여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인민위원회들은 소련군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아 각 지역의 행정과 치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조만식 등의 우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자 소련군은 이들을 제거하였습니다. 1946년 2월 38도선 이남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좌우익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동안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총괄하고 북한 지역의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개혁은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의 원칙을 따랐으며 친일파,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그리고 친일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였습니다. 조선인 지주에게는 약 5만 제곱미터까지의 토지 소유만을 인정하였고 그 이상은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소작, 저당 등을 금지하여 소유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대규모 공장, 광산, 철도시설, 지하자원, 산림 등 주요 산업 및 자원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1947년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계승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 임시헌법 초안을 만들고 1948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남북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정치 세력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 정부 수립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50 총선거가 실시되자 북한은 남쪽으로의 전기 송전을 중지하고 즉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후 북한은 9월에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공포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홍명희, 박헌영, 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38도선은 남과 북을 나누는 분단선으로 자리잡았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6.25 전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